이제 13-3 바로 그 다음 밑에 거예요. 볼게요. 얘도 똑같아요. 일단 무턱대고 해봅시다. 원형 툴로 큰거 만들어요. 원형 툴로 큰 원을 하나 만드는데 선이 검은 기본 검정인데 이걸 빨강으로 바꿔요. 그리고 이건 되게 두꺼워야 되는데 한40 해야 되지 않나? 그죠? 한40 해야 돼. 화학근 해야 돼. 35, 40막이 정도 돼야 돼. 너무 크게 했나?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아웃라인에서 할게요. 아웃라인에서요. 사선을 만들게요. 얘네는 그거로 했는데 우리는 사선으로 하는 게 편해요. 이렇게 사선으로. 됐잖아요? 아, 이거 나중에, 사선은 나중에 해도 되겠다. 사선은 나중에 합시다. 왜냐면은 그 밑에, 사선 밑에 그게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얘는 나중에 그려. 사선 밑에 그 담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나중에 하고요. 얘만 일단 잠글게요. 지금 동그라미를 안 잠그면 담배가 좀 복잡하거든요. 담배가 복잡해서 동그라미를 안 잠그면 좀 움직일 때 동그라미가 막 움직이기 때문에 잠가야 돼요. 잠그는 방법은 메뉴 이렇게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하고 잠그는 방법은 이거예요. 메뉴 중에 오브젝트라고 있어요. 메뉴에서 거기서 락이라고 있어요. 락 있죠? 셀렉션 우리가 선택을 했으니까 선택을 잠근다 이거지. 선택한 걸 잠근다 이거지. 그래서 락 셀렉션 하면 돼요. 그럼 얘는 절대 안 움직여. 우리가 풀어주기 전에 언락 올 하기 전엔 절대 안 움직여. 그러니까 우리가 할때 밑그림 다 이렇게 된 거야. 밑그림 이렇게 해서 올린 거야. 얘네들도. 여기 디폴트 컬러라는 거 있는데 그거 한번 누르는 게 좋아요. 요거 디폴트 컬러 안 누르면 좀 골치 아파. 그렇게 하고 사각형 도형으로요. 이뭐 어디 어느 부분이냐면 요 부분 있죠. 여 부분 있죠. 그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드로잉 하세요. 이 부분 이렇게 했단 말이죠. 여기 끝까지 여기까지 다. 여기까지 그냥 드로잉 하세요. 드로잉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너무 짧게 했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그 다음에는요. 얘를 꽉 누르고요. 얘를 꽉 누르고 옆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Alt Shift 누르고 움직여서요. 교집합을 만드는데 교집합 요 부분이 여기 담배 그 필터 부분이 될 부분이 교집합 영역이 되도록 이렇게 Alt Shift로 옮길 때 교집합이 딱 그만큼 되게 옮기세요. 그래야지 쉽게 얘기가 풀려 실마리가 쉽게 실마리가 풀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했으면은요. 여기 수학 칼라라는 거 아세요? 색깔이 반전되는 거? 그게 수학 칼라인데 그거 누르고요. 흰색은 논 하고요. 네, 흰색은 논 해요. 그 다음에 얌전하게 해야 되는데 셀렉션 툴로 얌전하게 안 하면은 얘가 어째 큰일 나요. 얌전하게 이렇게 모아주세요. 다시 들어오세요. 교집합 안으로 들어오세요. 얌전하게 들어오면 끝난 거예요. 일이 쉽게 풀리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럼 일이 쉽게 풀려요. 그럼 요건 된 거고요. 얌전하게 이렇게 모아주세요. 이렇게 교집합 안으로 이렇게. 옆으로 뚱뚱하니까 이렇게 홀쭉하게 이렇게. 셀렉션 툴로 옆구리 쓱 쓰면 돼요. 옆구리 쓰면 싹할수 있어요. 옆구리를 쓱 하면 돼요. 그렇게. 천천히 잘 해서 그 안으로 얌전하게 딱 맞아. 왼쪽에 오른쪽 딱 맞아떨어지게. 그 다음에요 방금 만진 거 그거 있죠. 셀렉션 툴로 방금 만진 거를 다시 Alt Shift 드래그해서
그 왼쪽이 글로 가져가는 거야. 또 얌전하게 줄여. 얌전하게 줄여. 이렇게. 예, 얌전하게 줄여. 복사해서 얌전하게 줄여요. 그랬으면 어떡하냐면, 얌전하게 줄였으면은 다시 또 얘를 꽉 눌러요. 그래서 옆으로 움직이면서 다시 또 Alt랑 Shift를 사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떡하냐면요. 그 다음에는 Duplicate 아까 했었죠. Ctrl D. 요게 얘기가 쉽게 풀려요. 이렇게 해야지. Ctrl D 이렇게 했어요. 예, 그래야지 얘기가 쉽게 풀립니다. 자, 그럼 담배까지는 됐고요. 연기만 하면 돼요. 연기도 어렵게 하려면 되게 어려운데 쉽게 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정밀하게 하려면은 뭐든지 어려워. 그러니까 약간 정밀보다는 빨리 표현되는 거뭐 정밀하게 이게 곡선은 솔직히 정밀하게 하려면은 펜툴로 하는 것도 이 정밀 하려면 또 이게 한계가 있어요. 이게 실력이 돼야지만 펜툴을 쓰는 거지. 뭐 이게 뭐 펜툴 이게 내공이 엄청 많아야 펜툴로 잘하는 거지. 내공이 부족하면 펜툴보다 다른 게 나아. 다른 게 나아. 이제 자, S라인은요, 이게 우리는 항상 지능적이거든요. X라인은 오히려 의외로 그 원형을 날씬하게, 원형을 뚱뚱한 원형 말고 날씬한 엄청나게 삐쩍 마른 한 3일 굶은 원형을 만드는 거예요. 원형을 한 3일 굶겨봐. 3일 가지고 안 되려나? 한 일주일 굶겨야 되려나? 물만 먹고 여기 쫙 빼줘야 돼요. 원형을 얘가 S라인 되려면 어떻게 하냐면 S라인 되려면요 그걸 해야 돼요. 이펙트 해야 돼요. 예, 이펙트에서 뭐가 있냐면 그게 있어요. S라인 되는 게 이펙트에서 디스톨트 위에서 네 번째인가 이게?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디스톨트 앤 트랜스폼에서 S라인이 트위스트 근데 프리뷰 체크 마이너스 30 프리뷰 껐다 켰다 프리뷰 껐다 켰다 뭐꼭30 하라는 법 없어 자기 마음이야 오케이 하면 끝나는 거야. 근데 이게 아웃라인이랑 프리뷰랑 모양이 좀 다르죠. 네, 저 프리뷰는 그 이제 일주일 굶은 원형이고 아웃라인은 일주일 굶어 있고 프리뷰만 이제 이펙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얘를 살짝 돌려서 쓰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끝. 그리고 마무리는 그거 해야죠. 아까 그 사선 하려던 거 그거 마무리 하시면 돼요. 너무 날씬하게 했나 보다. 약간 뚱뚱하게 했는데. 자, 사선을 하겠습니다. 사선을 하겠습니다. 아, 사선이. 자, 사선을 하겠습니다. 쓱, 띵. 끝난 거야. 할 때, 이 원형을 언락 오를 해서 원형을 선택한 다음에 사선을 하면요. 원형을 선택한 그 색깔에서 최대한 갖다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언락 올을 먼저 한 다음에 사선을 그었어요. 언락 올 하면 얘가 선택되는데 요 칼라 두께감이랑 이걸 쓰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땅땅땅.